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 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차량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디펜더에서부터 새롭게 적용된 PB 프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이 차량은 한남 전시장에 있는 전시차인데요. 현재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위해 인포테인먼트 화면 우측 하단의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다시 우측 하단의 모드를 눌렀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소프트웨어는 최신 상태라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버전 이름과 설치된 날짜 등의 정보가 비어 있습니다. 메뉴를 위로 올려서 연결을 보면 현재 차량의 유심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심이 감지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심을 슬롯에서 뺐다가 다시 넣어주니까 다행히도 심 읽기가 시작되고 잠시 뒤에 모바일 데이터가 연결되었습니다. 홈 화면을 확인해 보면 우측 상단에 인터넷 연결이 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인터넷 연결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는 최신 상태라고 나오고 있고 업데이트 확인 등의 추가 메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맞는지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최신 업데이트가 뜨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연결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연결 정보에 보면 와이파이 연결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에만 사용된다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모바일 데이터를 활성화했을 때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차량의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여러 가지 연결 정보들을 확인하고 연결 재설정을 눌러봤는데요. 모든 연결 설정들이 재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만 비활성화됩니다. 한번더 눌러보니 와이파이 연결까지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었고, 한번더 눌러보니 이번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모든 연결을 재설정했다고 생각되므로 다시 모바일 데이터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에 동의를 하니 인터넷에 연결이 되었고, 홈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도 연결 아이콘이 잘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혀 변한 건 없습니다. PB 프로 시스템에는 인컨트롤 프로 시스템과는 달리 모든 설정 재설정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발견한 방법으로는 미디어 전원 버튼을 약 20초가량 길게 눌러주는 것인데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꺼지고 시스템이 재부팅하는 것과 같이 다시 켜집니다. 이때 계기판이나 아래의 센터피시 하는 그대로 유지되며 인포테인먼트 화면만 꺼졌다 켜집니다. 시스템을 끄기 전과는 다르게 화면이 밝은 테마로 바뀌었는데요. 다시 어두운 테마로 바꾸고 시스템을 살펴봐도 테마가 바뀐 것 이외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해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한남 전시장의 시승차인데요. 인터넷 연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설정이 모두를 눌러서 아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해보니 새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되고 준비되었다는 안내가 보입니다. 예상 설치 시간은 40분이라고 하고요. 지금 업데이트와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현재 이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2.0.3 POAP이며 설치된 날짜는 10월 22일입니다. 일정을 누르면 원하는 업데이트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설치를 시작하려면 차량이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누르면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하차하여 차량을 잠그고 알람을 설정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차량을 잠궜는데 알람을 어떻게 설정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와 도어 잠금을 한후 40분을 기다리지 않고 1, 2분 뒤에 다시 재시동을 걸어봤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니 아까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일정이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실행했지만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정이 설정되고
다음에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계속 이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도 아까와 같이 미디어 전원 버튼을 20초가량 길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전시차와는 다르게 밝기 테마가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홈 화면과 앱들의 정렬 순서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설정, 재설정과 같은 기능은 아닌 듯 합니다.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 후 도어 잠금을 해서 셧다운을 한뒤 다시 재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한 시스템 재부팅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보니 아까 보이던 업데이트 메뉴들은 보이지 않고 최신 상태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순식간에 업데이트가 된 것인지 버전을 확인해 보니 업데이트 하기 이전과 같은 2.0.3 POAP입니다. 다시 미디어 전원 버튼을 20초가량 길게 눌러봤는데요. 한번 사라진 업데이트 메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남전 시장의 시승차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날려버린 업데이트 메뉴들이 다시 생성되었습니다. 홈 화면 좌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에도 알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알림입니다. 지난번처럼 지금 업데이트를 누르고 하차와 도어 잠금을 한후 1, 2분 뒤에 다시 재시동을 걸어 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일정이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엔 제대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3분인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지금 업데이트를 누르고 하차와 도어 잠금을 한뒤약 1시간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가량 지난 현재 시간은 오후 3시인데요. 업데이트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보입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새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도 업데이트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PB 프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기존의 인컨트롤 프로 시스템에 비해 더 불편하게 되어 있고 확실하고 편리하게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엔 다른 차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분당 전시장의 전시차인데요. 설정 화면의 우측에 기존에 없던 오토 홀드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하단 메뉴도 기존의 밑줄 표시와 달리 원형 표시로 바뀌었는데요. 모두의 여러 가지 메뉴들에서 스크롤바 위아래에 화살표 버튼도 생겼습니다. 이 차량이 드디어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차량이라는 생각에 버전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보신 한남전시장의 시승차와 정확히 똑같은 2.0.3 POAP 버전입니다. 버전이 똑같은 차량들에서 서로 다른 화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당 전시장에서 확인한 전시차와 같은 화면 구성은 송파 전시장의 전시차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송파 전시장의 전시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 표시가 비어 있어서 정확한 버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같은 버전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분당 전시장의 차량에서만 나타나는 오류가 아니며 버전과 상관없이 최근에 평택의 PDI 센터에서 출고 준비를 한 차량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이슈는 기존의 인컨트롤 프로 시스템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최신 버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확인을 눌렀을 때 최신 버전이라는 안내가 나오는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으로 최신 업데이트 설치 팝업창이 뜨지 않는 적지 않은 숫자의 차량들의 경우 센터에 전화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불편하고 센터의 직원들도 바쁘게 추가적인 응대를 해야 해서 시간과 인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차량 업데이트의 경우 업데이트 확인을 눌렀을 때 무한 로딩이 계속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외에 여러 가지 차량 업데이트를 할수 없기 때문에 차량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센터에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차량 업데이트는 최근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차량에서 사용자가 보다 확실하고 간편하게 안정적인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촬영에 도움을 주신 아주네트웍스 한남전시장과 KCC 오토모빌 분당전시장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랜드로버 패밀리클럽 네이버 카페에서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